안봉근 전 비서관이 자신이 실세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박 대통령은 안전비서관의 이런 행태를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안전비서관을 경질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계속 곁에 뒀습니다. 광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세로 부각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. 최순실 씨의 청와대 관저 프리패스를 도우며 4년 동안 국정농단을 묵인했습니다. 최순실 씨 청와대 들어가는데 동행하신 거 맞습니까? 지금 거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을 세세하게 관리했던 안전비서관.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수석 날리는 건 일도 아니다. 내가 비서실장보다 더 힘이 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. 박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과시하며 청와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떠들었다는 것. 박 대통령은 안전비서관의 이런 행태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안전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자신의 요구를 끼워 넣었다며 안전비서관의 사생활 문제로 VIP가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안전비서관을 경질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질 때까지 옆에 두고 계속 보좌 업무를 맡겼습니다. 채널A 뉴스 광민영입니다.